안녕하십니까? 자, 수지톡 과장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중공업 주주님들, 그리고 조선주 전반적인, 자,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꼭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말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저번 주 금요일장에 조선주 전반적으로, 자, 기프 넘버원이 나오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조선주의 악재와 그리고 호재를 찾으려고, 자, 많이 돌아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돌아다녀도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내용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더 한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 오늘도 한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선주 전반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를 꽤 많이 좀 드렸는데, 특히나 오늘 영상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반기 증시 대전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 박 작가님은 2차전지, 정 원장은 조선과 제약바이오, 바이오 전성시대가 왔다라는 것과 함께, 자, 10월 12일날 강연을 열 생각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 삼성중공업, 자,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조선 러브콜을 보내는 미 해군, 미국의 해양 방위 산업 동맹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낙점하는 모습인데, 윌리엄 그린 소장까지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자,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에 있어가지고 MRO 사업을 필요한, 자, 동맹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사항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의 협약과 MOU를 통해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내비치게 되는데, 향후 미국 양국 간의 R&D 분야에 있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기회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미군의 고위 간부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는 실질 건조 능력과 MRO 사업에 있어가지고, 자, 전혀 부재한 상태로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었다면 자국 내에 해군 능력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리스크가 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이번을 통해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단기적 모멘텀보다도 중장기적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한, 중장기적 모멘텀은 충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또한 부분 파업 맞고소를 통해가지고 현대중공업 인단협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최근 기본급 12만 1,526원 인상을 합의를 함으로써 4분기 조업 일수를 꽉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의 볼륨이 제일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주요 조선사가 급락의 이유가 후판 가격 우려 때문인 거 여러분들, 자, 주말 동안에 많은 검색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중 산업부는, 자, 중국의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덤핑 조사를 개시했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우려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선업 상승 사이클 구간에서는 후판 가격이 오르더라도 계약 성과에 충분히 전가가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 이 또한 너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후판 가격 상승 시 신조선 가격 지속적인 상승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싸게 더팔수 있는 환경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우려될 사항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더 대선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포지션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킨 무역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국과 대립 환경에 맞닿아 있는 산업의 섹터는 크게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팁을 드리면 오히려 더,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선주는 초호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은, 자, 삼성중공업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3사와 틀리게 삼성중공업만 조금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미국의 MRO 사업으로 인한 특수선의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되면서, 자, 오히려 더이 조선 3사 중에서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쪽에 관련 종목들이, 업체들만 좀 오르고 오늘 삼성중공업만 좀 빠지는 영향입니다. 자, 이 또한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삼성중공업은 오늘은 봉은 어찌 보면 지식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오히려 더, 자, 수요일장은 이제 양봉을 띄면서 21선 살려낼 거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하락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전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짝꿍둥이 패턴의 오른쪽 바닥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9,760원 자리에서 9,800원 자리까지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마지노선의 자리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지지캔들과 함께
V 자급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HD 한국조선해양은 61선 지지 캔들이 현재 나왔고요. 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자 오늘 MRO 사업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HD 현대 쪽의 가족들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하나오션도 지지 캔들이 생기나. 자, 이 도찐개찐이죠. 자, 그리고 하나 엔진이 오히려 더 좀 더 나은데 2%가 이제 상승이라고는 보기는 그렇고 자, 하락을 막았다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으로 마지막 돌아와서 다시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 약간의 이탈은 나오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이상 큰 하락보다도 자, 지수의 저 플레이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으나 자, 최대한 빨리 저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주도주를 찾아라.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장의 어닝 시즌입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는 사실 좋을 건 없습니다. 조금 더 미끄러질 수는 있으나 오히려 더 요번 하락은 자 요번 하락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엄청난 크게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반대로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서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하반기 주도주를 잡아라의 관점에서 지금부터 10월장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반 선구사 정원장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연락을 주시게 되면요. 아래 연락을 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의 날 편히 쉬시고 징금다리 이후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편히 쉬시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